새누리당이 대한민국 그 정치 발전사에 크나큰 역할을 했고 또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만 근래에 그런 사태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가 추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거듭나야 하고 그런 와중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출범이 돼서 그대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있는 일생을 보내는 저로서 그대로 살아있는 실용어 어떤 중심으로 국민이 어느 정도 아파하고 고통받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빨리 새누리당이 황골탈퇴해서 지금 뭐 새누리당 자체가 뭐 공중분해된 것처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신뢰 회복이 우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또 속도감 있게 추출해서 공당으로서의 또 국가 발전에 전면에 서서 다시 주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저는 뭐 정치 경험이 부족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조율해서 좀 작지만은 큰 역할로 들어가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의 어떤 새누리당의 또 보수의 정체성을 지켰고 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연계로 해서 남북 대처에서 역사 발전에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너무 또 어떤 지역적인 한정된 의미로 또 축소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보수의 열차의 무임성차 또 그냥 앉아서 무엇을 이렇게 했던 인연적으로 무장도 되지도 않고 행동으로 훈련도 되지 않은 지난 날을 냉정히 비판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되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선현들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좀 연결을 하고 주의 주장이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대변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이나 이 정치 쪽이 그걸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회복을 해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법이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 민생이 걱정이거든요. 정치가 민생을 걱정인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시도민들께서 뭐 가장 가까이서 저를 지지해줬고 육선의 모습으로 지켜줬으니까 또 애정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권에 뭐 대통령을 출마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고 또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그 지금 당이 정당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당이 화합되고 정체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이.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추스려야 돼요. 그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갖춰가야 되는데 집권 정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서둘러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국민들부터 어느 정도 신뢰 회복이 됐다 이런 생각이 올 때 그 부분을 저를 걱정하는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